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피난처 있으니 말라들다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발하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내가 봄에 어린 양이 일곱인 중에 하나를 대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이를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요한계시록 6장에서부터 18장까지는 일곱 인에 대하여 기록이 돼 있고 또 계속해서 일곱 나팔에 대하여 기록이 돼 있고 또 마지막으로는 일곱 대접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사도 요한이 밧모섬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계시의 내용입니다. 그 계시의 내용은 장차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6장에서 일곱 봉인에 담긴 심판의 말씀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 데에 네 말이 나오게 됩니다. 이 네 말 중 첫 번째 2절 말씀에는 흰말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내가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 네 말 중에 이 흰말에 대한 해석이 좀 여러 가지 말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는 이도 있고 오히려 광명의 천사와 같이 흰말을 타고 우리를 유혹하는 적그리스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보수 진영에 있는 또 개혁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들은 이 흰말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복음의 사역의 승리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면류관을 받고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 면류관은 계시록 2장에 나타난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받으라 할 때 그 면류관과 같은 면류관이다. 이 생명의 면류관을 쓰는 자들은 복음의 역사 속에서 승리한 자만이 쓸 수 있기에 개혁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들은 이 흰말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심판은 복음의 사역은 결국은 승리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말합니다. 두 번째로는 3절에 보니까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이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갈을 받았더라. 이 붉은 말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냐면은 전쟁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이처럼 이 땅에 전쟁이 끊이지 아니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도 이 세상에 계실 때 장차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 전쟁이 여기저기에서 일어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로는 5절에 보니까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이 검은 말, 이 검은 말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냐면은 저울을 가졌더라. 이 얘기는 경제적인 힘든가 어려움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뜻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여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한 데나리온은
건강한 사람이 하루의 품삯인데 이 품삯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경제적인 힘듦과 어려움이 이제 종말에 다가올 때 우리에게 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7절에는 넷째 인을 뗄 때에 청황색 말이 나오게 됩니다. 8절에 보니까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의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이 청황색은 곧 죽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흉년으로 인해서, 또 경제적인 힘든가 어려움들로 인해서 죽음의 숫자가 엄청 많아짐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흰 말과 붉은 말과 검은 말과 이 청황색 말들이 나옴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세상의 앞으로의 그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9절 10절에는 다섯째 인을 떼실 때는 순교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다. 다시 말하면 순교자들의 영혼들을 보여주셨습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제주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이 땅에서 죽임을 당했던 주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죽임을 당했던 이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죽였던 그들을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라고 말할 때에 11절 말씀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알아. 비록 순교자들이 이 땅에서 힘든가 어려움을 겪었던 그들, 그들을 죽였던 이들을 어찌 내버려 두십니까? 이때에 하나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다.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는 그들을 내버려 둘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앞으로도 순교자들이 더 나올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순교를 당한다는 것, 그것처럼 복되고 축복된 일은 없습니다. 마치 스데반이 순교의 길을 걸을 때에 정말 그의 얼굴이 정말 천사의 얼굴과 같이 빛났더라 말하였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가 종말과 말세에 가까울수록 계속해서 순교자는 나오게 됩니다.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계속해서 이 땅에 이루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마지막 12절에 보니까 여섯째 인을 떼실 때는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또 땅의 지진들이 일어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세상에 천재지변이 일어날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일곱인을 가졌던 그가 그 일곱인을 뗄 때에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장차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이요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이 심판들, 전쟁과 기근과 흉년과 경제적인 힘든가 어려움, 심지어는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우리는 어떠한 걸음걸음을 걸어야 할 것인지를 말씀해주고 또 앞으로 천재지변이 우리의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세계 각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일들, 또 팬데믹, 정말 작은 모습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어떤 더 큰 일들이 우리에게 장차 임하게 될지 알 수 없는 이 때에 우리가 더 우리의 눈이 열려져서 주의 기이한 법을 보고 이 모든 것들을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주님도 이 세상에 계실 때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을 이기셨던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 주님과 함께 거하면 우리도 그 모든 것들을 승리할 수 있고 승리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소유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갖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앞으로 장차 일어날 일곱 인의 봉인이 열려졌었을 때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결코 쉽지는 않겠지만은 그러나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나와 세상 끝날까지 동행하신다 약속하셨으니 그 주님 바라보며 그 주님 의지하며 오늘도 힘차게 할렐루야를 부르며 주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요한계시록을 묵상하면서 앞으로 장차 일어날 일들이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우리의 걸음걸음이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냐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주님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전쟁이 있고 기근과 경제적인 힘든가 어려움과 흉년과 또 죽음에 이르는 많은 일들이 우리 앞으로 보여질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점점점점 살기가 힘들어질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이 일곱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천재지변이 우리에게 일어난다 할지라도 세상을 이기셨던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시여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사오니 그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의 주를 바라보며 오늘도 힘차게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가정의 온 식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크고 작은 일들 앞에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낙심하거나 염려하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다 우리의 선배들의 찬송과 고백처럼 주님 안에서 힘차게 할렐루야를 부를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온 식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직장과 사업체를 주셨습니다. 말씀에 의지하면 갈수록 힘들다고 합니다. 어렵다고 합니다. 경제적인 또 여러 가지 기근과 또 재난과 천재지변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힘든가 어려움이 있었는지 우리는 체험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 알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하시는 주님과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오니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 하나님과 함께 모든 것들을 감당해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일할 수 있는 복된 하루 주셨으니 마음껏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나아가게 하시되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기쁨의 삶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마음은 온 이로되
아버지 일자리를 잃어버렸던 우리의 심령들도 있습니다. 사업체를 문을 닫았던 심령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답답함과 힘듦 속에서도 아버지 홍해바다 앞에 서 있는 모세와 그 백성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앞에는 바다가,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진퇴양난의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은 바다에 육지와 같이 길을 내고 그 길을 인도하시고 광야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그 옷이 헤이지 않냐도록 지켜주셨던 하나님의 역사가 아버지 귀한 종들의 삶과 가정을 이끌어 주실 줄 믿사오니 아버지 주저앉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앞으로 해야 할 모든 일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일로 인하여 더 기쁨이 배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어려운 시기 속에 이 복음 전하는 세계 방방곡곡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 전도자들 그들의 수고와 땀과 눈물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세계가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사역들이 전과 같지 않습니다. 하오나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과 권능의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하늘의 문이 열려지는 것처럼 땅의 문도 열려지게 하시고 마음껏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외칠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이 우뚝우뚝 설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또한 멕시코 유카탄 이사말각기 뜰꿈 또 스틸베지아 프라이데 깔면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교회들이 온전히 주님 십자가 붙잡고 승리하는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다 주 앞에 나와 쉼을 얻고 다시금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비밀이 아버지 이 땅에 아름답게 이루어져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되 우리의 위정자들이, 또 한국의 미국의 교회들이 정말 청교도적인 신앙을 회복하여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으로 다시금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뉴욕 뉴저지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종들이, 신실한 종들이 이곳에서 이 나라를 세워나갔던 뉴욕과 뉴저지입니다. 하나님,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또한 아펜젤레 선교사님이 아버지 뉴저지 땅에서 한국을 살렸던 것처럼 아버지 이곳에서 귀한 종들이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정말 빛과 같은 소명자들이 아버지여 이곳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처럼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정말 돈만 버는 자들이 아니라 나라를 살리고 백성을 살리고 아버지 많은 사람들을 빛과 같이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되어지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웁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심바 되신 하나님, 주의 이름으로 부르는 모든 기도의 소원들을 우리 하나님 열납하여 주시고 오늘도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복된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